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구쟁이입니다. 자, 우리가 그 종사자들도 예. 이렇게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아닌 분들도 많잖아요. 예, 맞죠.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는 정말 개를 좋아하고 매니아들이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2000년대부터 이게 너무 개붐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나라에서 굴뚝 없는 산업으로 그러니까 장려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애견 학과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후죽순 생겨난 카페라든지 애견 카페, 예. 애견 유치원, 애견 또 샵, 애견 훈련소도 많단 말이에요. 예. 정상적인 교육 받지 않은. 예. 뭐 교육을 안 받아도 잘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죠. 막 그냥 경험 없이 시작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런 데에서 평소에 저한테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또 이제 훈련사도 했고 브리드도 하고 또 샵도 하다 보니까 좀 많은 다양한 층의 종사자와 소비자를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느낀 점에 대해서 좀 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예비 보호자분 될 분들은 네. 지금 딱 보면은 예, 뭐 목 저 쭈만한 매장, 네. 쭈만한 매장은 이제 거기는 가면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사람들을 많이들 갖고 네. 계세요. 근데 이 패산업은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 대형화돼가지고 이제 맞아, 아직 전문 기관이 없죠. 그러니까 대형화를 시켜서 그 대형한 대형 업체들이 전문적인 교육 기관을 가지고 하는 그런 업체 없죠. 예를 들면 백화점 같으면 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런 건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연수원도 있고. 근데 그런 거 없이 지금 프랜차이즈만 확장을 하고 있고 전문가를 양성하지 않다 이거죠. 예. 그런 교육 기관도 없고. 예. 그렇게 하고 지금 보면은 야 뭐 꼭 물건으로만 생각을 네. 물건을 갖고서 체인점들 대형화되어 있는 매장 계속 이제 체인점만 늘리고 부피만 키우는 거지 그렇죠. 대형화로 네. 근데 그런 굳이 뭘 알고 지금 우리가 지금 방송 뭐 옛날 보면 뭐 많이 사고방송 많이 왔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은 다 대형화되어 있는 매장이란 말이에요. 체인점 매장이란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 부분도 많고요. 지금 그리고 일단은 강아지에서 진짜 줄도 안 매봤던 분들이 지금 현재 애견카페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고 저는 그런 것도 지금 그런 것부터 지금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이게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조 애견카페 산업이 전문 지식 가지고 하는 거지. 네. 뭐 저 사람 뭐 옷가게 사고 파는 거는요, 우리 딸내 초등학생이 먹고서 사고 팔 수 있어요. 네. 강아지 갖다 놓고서 이거 20만원인데 30만원이다, 40만원이다, 물건 부정방어 묻듯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분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소비자들 어느 정도의 데리고 가서 케어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기본적인 거를 소비자한테 전달해주고 소비자한테 전달해주면서도 소비자한테 인식을 시켜주고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이틀에 한 번씩 전화통화 애기 어떻습니까? 어떤 형님이 부족합니까? 라고 전화통화 할 수 있고 그런 매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는 알잖아요. 오늘 가면 예를 들어서 강아지 갔어요. 예. 안아줬어. 예. 안아주고 놔두고 나가버리면 치명을 울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그냥 놔두고 이제 밥만 한 번씩 주면 처음에는 이제 사람한테 나서서 예. 잘 안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게 되죠. 예. 그럼 우리는 아니까 미리 전화를 해서 뭐 어떻게 키우고 있냐 어떻게 하는 얘기를 안내를 해줄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키우세요 할 수 있지만 예. 그런 부분을 안내를 못 해줘가지고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예. 소비자도 겪고 계속 겪는 그런 과정들이 많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자꾸 대응하면 되는데 아 크니까 악수로 보기 좋아. 보기 좋은데 가보면 전문 지식이 없단 말이야. 근데 소비자들은 구분을 못 한단 말이야. 크면은 무조건 아 많이 알겠지. 그렇죠. 아, 이 메이커가 알겠지만, 전국에 그렇죠. 이 메이커가 전국에 알려져 있는 메이커니까 잘하겠지. 강아지 보통 펫샵에 가면 은 최소한 분양량 한 판에 두 마리, 세 마리씩 기본 두 마리는 들어가 있고요. 애기들이 기본 두 마리 들어가 있고 전 두껍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일부러 사회화를 시키기 위해서 같이 넣는 게 아니고 그냥 평소에 이렇게 넣어놓는다면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그 매장에 있는 강아지들을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펫샵에 가면 은 위생장갑을 끼고서 강아지를 만지더라고요. 네. 근데 그건 보여주기 위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위생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거지. 예, 보여주기 위한. 진짜로 교감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강아지가 그간에 파보라는 질병이 떴어요. 파보라는 질병이 떴는데 파보는 뭘로 옮깁니까?
변과 변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보글린 대전사를 멀쩡한 과정이 일어나지만 거기서 파보바이러스가 절미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똥을 만져가지고 또 거기다 그렇게 애기한테 문지르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감기 같은 경우도 감기라든지 호흡기 질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침으로 옮기는 건데 거기다 한 칸에 두 마리 세 마리씩 넣어놓고 접촉을 하면 안 좋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 여기도 사실 우리가 커피숍이잖아요. 예. 커피숍인데 어 장사가 안 돼. 근데 애견 카페 하면 잘 될 것 같아. 예. 어, 나 개를 키우고 있고 개를 너무 좋아해. 예. 정말 사랑해. 그렇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바로 바꾸면 인테리어도 안 되겠지만 전문 지식이 없이는 예. 여러 마리 모아놓다 보니까 사고가 나서 개 물림 사고, 개가 개를 물어 죽이는 아, 그런 사고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예. 지금 그런 말을 이제 꼭 하고 싶다.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우리라도 이제 좀 한 업체 한 업체가 예. 전문 지식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소비자들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을 예. 나누고 그렇죠. 교육을 하고 그런 교육 기관이 되었으면 무료로 해준다 하셨으니까 예. 청주에 개구장이 예. 애견샵에 연락을 하시면 그쪽 지역 분들은 유기견이 됐건 개구장에서 입양을 했건 아니면 타집에서 타샵에서 입양을 했더라도 그런 상담이나 교육을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그런 센터들을 제가 늘려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역마다 우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아마 정말 개 훈련에도 자신 있고 개 브리딩 돼봐서 관리도 정말 자신 있는데 이걸 나누겠다 이런 분들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소비자분들도 연락을 주셔서 배움의 기회를 가지시고요. 또 샵주분들도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홍보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하고 지금 인사하죠. 예. 우리 이번에는 굿걸 굿자 맞아요. 예. 네. 굿걸. 굿걸. 굿자. 굿자.